중요하다, 무해하다. MSG에 대한 논란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뇌를 흥분시키는 독소로 에? 작용한다. 독소라고 하니까 조금 놀라운데요. 아, 그게요? 아이고, 예.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아, 그럼, 예. 예, 제가 중국 음식을 자주 먹어보는데. 네.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예, 좀 흥분이 되고, 이렇게, 뭐, 기분이 좀 업이 되고. 업돼요? 심장도 좀 빨리 뛰는 것 같고. 네. 그 뭐, 영양가가 많은 걸 먹어서, 맛있는 걸 먹어서 그랬다는 생각 때문에도 그렇고, 남이 못 먹는 요리를 먹었다는 생각 때문에도 그런지 몰라도, 네. 하여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주부들의 네. 생각은 어떨지 좀 여쭤볼 게 다 네. OX판 들고 계시죠? 하나, 네. 둘, 셋, 들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독소로 작용한다, 안 한다. 반반이에요, 거의? 예, 예. 나뉘었네요. 요거 판정을 좀 해주세요. 예, 교수님. 네. 자. 저는 예. O하고 예. X의 중간인 세모를 들고 싶습니다. 네. 이유는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글루탐산 자체가 뇌 속에서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하거든요. 아. 약간 기분을 좀 붕뜨게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하지만 이 양이 너무 많아지면 신경의 독소로, 즉 신경 손상을 유발해서 흔히 어른들 얘기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주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뇌혈관 장벽이라고 해서 혈중 글루탐산이 직접 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벽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뇌 속 그 글루탐산 농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뇌혈관 장벽, 말씀드린 그런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아연이나 마그네슘, 항산 산화제 같은 영양 성분이 충분하지 못한 고령자라든지 어떤 특수 환자분들 또는 그 뇌가 발달이 아직 덜 된 영유아의 경우에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이죠. 따라서 아주 나이가 많거나 특별한 환자분이나 특히 어린아이들은 섭취를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대요. 네. 자, 유해하다, 무해하다. 자, 논란. 두 번째 논란입니다. 먹을수록 중독된다. 요거 좀 의존성은 조금 생기는 거. 맞는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왜냐면 중국 음식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보통 먹게 되는데 예. 예, 우리나라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장면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고 맛있어도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으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다 매일 그걸 봐서도 이게 중독성이 있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부님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빼고 다 있을 예, 것 다 같다고 오해요. 하셨어요. 네. 네, 정답은 뭔가요, 차 교수님? 오해요. 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하얀색 가루, 설탕, 소금, MSG 이런 거 한 입 딱 먹으면 어떠세요? 단맛, 짠맛 때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네. 그만큼 맛의 어떤 정수를 다 모아놓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탕 한 숟갈 먹었다 갑자기 목을 붙잡고 급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네. 결과적으로 어떤 독성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이것들이 들어가면 단맛이 강해지고 짠맛이 강해지고 감칠맛이 강해지니까 음식 맛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조금 넣으면 좀 밍밍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들어간 음식이 좀 더 맛있게 느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지금 엄영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MSG 중독이 아니라 그것이 들어간 맛있는 짜장면이 결국은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음식에 대한 중독은 어느 정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 중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담배처럼 그 MSG 자체 중독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MSG에 대한 논란이에요.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신 주부들 의견부터 좀 만나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거의 뭐 비슷한 비율로 네, 예, 나오네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많은데 답은 뭔가요? 네, 정답은 제 생각도 오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도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맛있잖아요, 음식이. 네. 맛있는 음식을 당연히 많이 먹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다이어트하는 분들한테 맛있는 음식 갖다 놓고 먹지 말라는 건 고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중국에서 MSG를 많이 사용하는 중국에 1만 명 정도의 성인을 대상으로 5년간을 추적 관찰해봤더니 MSG를 많이 넣은 군에서 약 33% 정도 비만이 발생률이 높았고요. 또 MSG를 좋아하는 분들이 차후에 비만이 되거나 지방이나 칼로리 섭취량
지방 또는 칼로리 섭취량이 많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독일과 같은 유럽에서 또 연구 결과를 보면은 MSG가 비만을 유발한다는 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은 연구가 또 확실히 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학계 입장이 MSG가 확실히 비만의 원인이다라고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맛있는 음식 자체가 비만을 부르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정답은 O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